그 접영 잘 하시는 훈님의 평영 영상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형, 배영, 접영 이세 가지는 한 세트예요. 형제. 그래서 자유형을 잘하면 배영도 잘할 수 있고 접영도 잘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평영은 약간 열애라 그랬죠. 되게 특이하게 이세 가지 영법을 못하는데 평영은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 가지 영법을 잘하는데 평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다 잘하는 선수들이 보통 뭐 김서영 선수라든가 그 개인혼영 IM을 많이 나가시죠. 근데 지금 훈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세 가지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접영밖에 아직 못 봤지만 배영, 접영도 잘하시는데 평영이 약간 유연성의 문제도 있고 또 약간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려고 접영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자,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평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무릎이 많이 안 벌어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 윗킥을 이해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저도 이게 어려운데 남자분들 더 지금 몸으로 만들기도 어렵네요. 이게 W자 모양이 되셔야 되는데 이 무릎이 안 부러진 건 좋은데 이 발꿈치 그러니까 발도 많이 안 벌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의 직선으로 차. 어떤 느낌이냐면 접영킥을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찾는 느낌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좀더 원을 만드셔야 되는데 원을 너무 길쭉한 그러니까 이게 호박을 만드시면 좋은데 호박 지금은 오이나 애호박을 만들고 있어요. 이 킥의 궤적이 너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무릎 이게 이렇게 회전이 되면 좋은데 물론 이게 또 너무 벌어지는 것도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간 정도로 돌려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옛날에 뭐 어쩌라고 뭐 이거 배영만 개그맨 그분처럼 이게 너무 너무 직선으로 간다는 거. 이게 킥에서는 그게 문제고 잘하시는 거는 발가락이 딱 모아져 있어. 글라이딩 하실 때. 발가락도 딱 모아지고 무릎 딱 펴져 있고. 제가 접영할 때도 킥이 많이 안 벌어져서 칭찬드렸던 그 부분처럼 글라이딩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건 잘하셨는데 뭐다? 킥을 돌리실 때 조금 더 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직진이 아니라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킥은 그렇게 교정을 하실 거고요. 풀 동작에서 이제 이 리커버리랑 거의 동시에 가죠. 리커버리랑 글라이딩 거의 동시에 가시는데 리커버리 할때 팔꿈치를요. 팔꿈치를 조금 더 이렇게 펴세요. 지금은 필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제가 영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펴면 완전히 핀 거예요. 이 팔꿈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시다가 나가다 이렇게 만드는 걸더 추천을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팔꿈치가 완전히 다 펴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딱 펴서 이 어깨랑 팔만 나가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앞으로 밀어. 허리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돼. 평영은 다른 추진력보다 글라이딩으로 밀고 가는 그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바스러울 정도로 이게 팔꿈치 완전히 펴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완전히 정말 자꾸 글라이딩으로 이게 완전히 막 오바스러울 정도로 좀더 미는 연습을 하실게요. 그러면 지금보다 속도도 빠를 거고 스트로크도 줄어드실 거예요. 팔을 완전히 팔꿈치 더 이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여자분들 중에 팔을 이렇게 펴면 이게 거의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배영 글라이딩 할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 연예인 아이유 씨도 그렇죠. 이게 거의 바깥으로 꺾일 정도로 안으로는 잘 들어오잖아요. 그저 그런 느낌 정도로 이걸 펴셔야 돼요. 팔을 펼 때. 지금은 어떻다? 펴기는 펴는데 조금 더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잡아드리면 분명히 더 펴지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완전히 펴셔야 되는 거 팔꿈치가.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려던 게그 스트림 라인인데요. 며칠 전에 국가대표 수영 선수분께서 되게 좋은 영상을 올리셨어요. 뭐냐면 평영할 때왜그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냐면
물속에서 글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이 동작에서 너무 빨리 고개를 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 잡고 이때 짜줄 때 이때 고개가 이때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수면으로 이미 올라오려고 준비할 때 들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마스터즈 일반인들 중에는 이렇게 밀고 가다가 고개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팔 돌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면서 달라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드는 것과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다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이때 드는 것과 먼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면서 속도도 느려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지고. 근데 이게 그 훈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영상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 그 포인트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일찍 들어서 앞을 보지 마시고 약간 턱을 당기고 계시다가 올라올 때가 좀 들고 먼저 들고 물잡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다가 스트림이 무너지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쭉 연결될 수 있게. 네, 이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감사합니다. 마스터즈 반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까 초급 반, 이제 좀 수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뭐, 자유형이나 발차기, 배영 이 정도까지밖에 안 배우셨거나, 아예 초급이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임해동, 분당 임해동에 있는 수심이 얕은, 수온이 높은 수영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대회를 준비하시거나 조금 더 저변까지는 다 배우셨는데 뭐 돌핀킥이라든가 턴, 플립턴, 바사로킥, 뭐 IM턴, 적배평자 턴, 스타트, 피니쉬 이런 좀 고급 기술, 그러니까 강습반에서 배우기 어려운 그런 스킬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강사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거는 그 생체를 딸 때도 아, 못해도 되는 것들도 있고, 생체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선출분들이야 잘 하시겠지만, 선출분들은 또 마스터즈 대회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스터즈에 특화된 마스터즈 반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수영장은 미금역에 있습니다. 분당 미금역에 스타트가 무제한으로 가능한 수영장이 섭외가 돼서, 뭐월 모임이든 월 2회, 3회, 뭐 4회 모임이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근데 정말 효과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대회 준비하면서 수영이 지금만큼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레인 임대와 그리고 스타트를 뛸수 있는 수영장을 스타트대가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을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는데 새해부터는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파이팅! 북극의 애기애기 까미 애기애기 북극의 북극의 파이팅! 까미! 까미! 파이팅! 아, 이번 배럴 대회부터 시작을 할것 같아요. 배럴 대회 출전하시는 훈련팀부터 같이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일정도 따로 공지 드릴게요. 파이팅!